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우리나라 전기차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자 우리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격적인 외교전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 대표단이 미국 워싱턴에 도착해서 의회 등을 상대로 설득 작업에 나서고 우리 통상교섭본부장도 다음 주에 미국을 찾아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김유수 특파원입니다. 산업부와 기재부, 외교부의 실국장급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대표단이 미국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 관련해서 우리 기업의 입장과 정부의 우려를 이번에 전달할 예정이고요. 앞으로 양국 간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대표단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1천만 원 정도의 세금 공제 대상을 미국에서 조립된 전기차로 제한해 한국산 전기차를 제외한 것이 부당한 차별이라는 점을 집중 부각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런 조치가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외국 제품을 자국 제품과 동등하게 대우하는 세계무역기구의 무역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FTA 파트너인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이에 대해서는 미국 측에서도 별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무 협의에 이어 다음 주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도 미국을 방문해 고위급 논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미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발효된 상황이지만 미 행정부와 의회 핵심 관계자들을 전방위로 접촉해 법 개정을 염두에 두고 총력 외교전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유수입니다.